네, 오늘은 지금 다들 사용하시는 이 구이 바다에 요거 무쇠솥으로 된요 솥에 시즈닝을 한번 해볼 건데, 이거를 요번에 구매를 해봤거든요. 이게 왁스 타입이라서 고체 왁스인데, 요걸로 이제 광목천으로 해가지고 닦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요거를 사면은 이 광목천도 딸려오긴 딸려오는데요. 요거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요 광목천도 추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두 개의 천 재질이 좀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고 얘를 일단 달궈가지고 요거를 한번 시즈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녹이 슬어가지고 요 녹을 벗겨가지고 시즈닝을 한 다음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고체로 되어 있고요. 일단 달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, 이게 이제 천연 재료로 만든 천연 왁스라고 되어 있고요. 뭐 아마시유, 홍화시유, 밀랍으로 제조된, 이게 지금 기본으로 제공했던 천보다는 제가 추가로 구매한 이 천이 훨씬 좀 질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왠지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이게 지금 해봤는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일을 바르니까 이렇게 녹는 것도 거의 다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왁스로 해가지고 시즈닝이 다 지금 되고 있어요. 이게 몇번 반복하면은 되게 이제 깔끔해질 것 같은데, 저번에 깨끗하게 한번 씻어놨기 때문에 코팅만 좀 해주고, 이번에 또 돼지고기 한번 구워 먹고 나서 한번더 코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시골집에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인 것 같네요. 이게 집 안에서 했으면은 이걸 달구느라고 이렇게 냄새가 좀 났을 것 같은데. 네, 요거 새로 산요 천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한 번만 했는데, 지금 상태 보시면은 되게 아까 녹는 것도 코팅이 지금 잘 됐고요. 돼지고기 한번더 구워 먹으면은 코팅도 잘될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는 밖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